와, 이게 어떻게 라이브야? 라이브로 저렇게 춤추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해피도 들어. 지금 공연이 끝났는데도 아미들이 아,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다 들리는 것 같아요. 아, I love you, BTS. 야, 진짜 공연장에 다 같이 와 있는 느낌이네. 전 세계 아미들이 같이 관람하는 느낌. 아, 이것도 감동이다, 진짜. 네, 방금 전에 재방송도 이제 끝이 나서 제가 이제 두번 똑같은 이제 콘서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세계 최고의 콘서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콘서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탄, 뭐, 팬이 아니신 분들도 정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세계에서 이런 콘서트가 있구나.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우실 거예요. 이 감동을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막, 눈물도 많이 나고, 진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저는 방탄도 대단하지만은, 빅히트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무대를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 대단하고요. 그리고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콘서트를 하는 건데, 방탄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에 디지털로 그 여러 가지로 그 IT를 이용해가지고 멋지게 너무 멋있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데 전 처음 보는 거라서 이제 얼떨떨해요, 사실은.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간으로 저렇게 디지털 작업을 해서 저렇게 멋있는 무슨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긴말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또안 보시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만 보여드린 건데 정말 꼭, 지금 위버스에 가셔가지고 티켓 구매하시면은 마지막 마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버스에 가셔서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일요일 날 오후 4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꼭 티켓팅 하셔서 세계에 나올 수 없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아니, 이런 콘서트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정말 저를 믿고 꼭 콘서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강추합니다. 방탄 팬이 아니셔도 됩니다.